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찬송,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고난 영혼들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맡도록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소송되게 하시고 저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어 꼴로 배부름을 얻는 회복과 쉼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며 주 안에 안식의 한날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어 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다 간 것 같죠? 예. 뭐 반응도 없고. 예.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해요. 보면은 전혀 올 것 같지 않던 봄이 예, 얼음장 밑으로 파고드는 그 봄의 기운을 또 시간이 막질 못하죠. 그렇게 또 봄은 올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심정으로 와 앉았든 답답하든 절망스럽든 답이 없든 반드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전도서의 대주제처럼 다 지나갑니다. 아멘. 예, 시련의 아픔도 지나갑니다. 예,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꿈결처럼 잊어져요. 언제 꿈 꿨나 그래요. 더 좋은 배필을 만나길 바랍니다. 자매들만 대답을 하는군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어요. 자, 이제 우린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끝낼 겁니다. 16장엔 참 많은 사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은 절대 홀로 독립적이질 않다는데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일들을 조금 더듬어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이해를 갖게 됩니다. 우선 바울은 성령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인도로 등 떠밀려서 뱃머리를 돌려서 마게도냐 첫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첫성이라는 말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제일 큰 성이라는 대표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원래는 야만의 땅 황폐한 도시였는데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퇴역 장군들과 퇴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킴으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 도시는 질서, 기강,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회를 혼란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연희 때처럼 똑같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고난의 역사 때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 남자 10명이 채 살지 않았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그 아랫단계인 기도처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거기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방 여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첫째, 이방인이에요. 둘째, 여자예요. 당시 로마의 그 정신적 세계와 같이 철학의 개념으로 놓고 보자면 미미한 존재, 하찮은 존재 이런 정도로 취급되는 여인에게서 로마 중심부로 향한 복음의 불씨를 하나님이 지핍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의 도움으로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그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두 번째 사건에 부딪히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게 되죠. 주인들은 그를 붙잡아다가 요즘 염전의 노예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인터넷 기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주인에게 돈벌이를 시키면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여종 하나를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내요. 그러자 그 신통력이 끊어진 겁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 점치던 일을 멈춘 거예요. 당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끊어집니다. 돈벌이가 끊어지는데 격분을 해서 그만 이 일로 바울을 관가에다 고발을 하죠. 그 체포가 되고 아고라 광장 마켓플레이스라는 시장 어기 사람들이 많은 데서 불법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겪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흠씬 두들겨 맞은 다음에 감옥에 던져지죠. 밤이 맞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고민스러워 기도하고 찬송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죄수들이 깊이 들어요. 그러다가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을 겪으면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져요. 이 신비스러운 당황스러운 광경 앞에 간수가 결국은 깊은 평생의 가슴에 담고 있던 목마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심연에 감추어진 본질적 질문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드디어 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한 복음의 불씨가 비록 간수들이지만은 이 관리들에게 드디어 지펴지기 시작하는가를 눈으로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역사는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말하자면 이렇게 포장해주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5절을 볼까요? 날이 새매.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날이 새매. 이 말은 얼핏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날이 밝았다. 새로운 시간이 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이 새매라는 헬라 말의 용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이 원문이 2000년 전 언어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쓰던 그 관례적 용례의 언어를 2000년 후 현대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집요하게 일관되게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장면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새로운 장이 열어졌다라는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이걸 어느 언어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군요. 씨 하나가 심어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라서 마지막에는 뭐가 맺죠?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국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 또는 농부가 그 열매를 따서 뭐 자식을 키우든지 학비를 주든지 땅을 사든지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날이 새매라는 말은 용례상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말에도 날 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언제 우리 그 말 쓰죠? 열심히 시험 준비했는데 시험을 치르고 나서 딱 펜을 놓으면서 하는 말, 날 샜다. 그 말 언제 합니까? 시험 망쳤을 때.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때 날 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날 샜다 그럴까 하다가 설교 제목으로는 썩 그렇게 적합한 제목이 아니라서 그냥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날이 샘이라고 적었는데, 자,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 과연 그 국면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의 느낌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또 볼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놓으라. 이 말도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담아진 내용이 그만큼 많다 그 뜻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문자라는 한계가 뭐냐 하면 문자는 표정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걸 말로 하면 표정이 금방 나타나죠. 세 글자, 예를 들은 거예요. 세 글자가 있어요. 잘 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잘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야단이에요. 그런데 잘한다. 이건 칭찬이 되죠. 그러니까 말에는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문장을 보면 그 표정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례를 검사를 하고 문맥을 보고 맥락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날이 샜어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관리들이 하수인들을 보내서 그 죄수들을 놓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방해주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굉장한 경멸의 언어입니다. 이런 거죠. 야, 그것들 더 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빨리 풀어줘라. 자,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밤 온 도시가 흔들거리는 지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날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낯선 일단의 무리들이 와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재판도 치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법한 매질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착고를 채워서 그것도 중범죄자들 내지는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깊은 하옥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밤중에 이 옥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원지가 되어서 온 빌립보 도시가 흔들거리는 지진을 겪게 돼요. 이 관리들 잠 잤을까요? 저도 지난주 대만에서 잠을 자는데 12시쯤 깼어요. 뭐 딸그닥 딸그닥 하는 소리에 보니까는 도둑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글래스가 다다다다닥 부딪히는 거예요. 지진이 난 거예요. 실제 지진이 꽤 큰 지진이었어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잠 잘 자는 신윤길 목사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꽤 센 지진이었죠. 4.5도였다 그래요. 대만은 지진이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 도시가 한밤중에 흔들린 겁니다. 자, 이 간수들이, 이 관리들이 어떤 신비로운 공포와 경이로운 두려움에 붙들려 밤잠을 못 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이게 뭘까? 어쩐지 그 사람들 때릴 때 뭔가 찝찝하더라니, 맞으면서도 그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니, 안 그래도 미신으로 가득 체질화된 도성의 사람들이 그런 괴이스러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두려움에 붙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어떤 커다란 한 국면이 바뀌면서 드디어 이 도시에 복음의 위용, 복음의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이 관원들이, 상관들이 하수인들을 보내서 야, 그것들 빨리 풀어줘라. 그 더 두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태도를 바울이 합니다. 36절 볼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예요? 상관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죠.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아니 자기가 로마 사람이면 진작 얘기를 하든지, 예? 고소당하기 전에, 매맞기 전에, 또 그것도 좀 때를 놓쳤다면 감옥에 집어넣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요 하든지, 그러면 매도 안 맞고 끌려가지도 않고 고소도 안 당하고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좋았을 텐데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있었으면 끝까지 다물든지 하지, 나가라 그러니까 뒤늦게 와서 뒷북을 치는 건 무슨 이유예요?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행동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진작 얘기 안 했을까? 여러분, 1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우리 찬양대가 한번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을 이 도시 사람들이 고소할 때, 고발할 때의 내용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뾰족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 밝힌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밝힌 게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밝혔어요. 맞죠? 우리를 사납게, 정신 사납게 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이상한 도를 전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게 한다. 근데 정작 내용은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고발한 기준이 민족주의적인 고발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민족적 기준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때 성경의 내용대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할 때 잠깐, 그리고는 그 로마 사람의 표지인 그 판때기 같은 게 있습니다. 늘 갖고 다니는 거, 주민등록증 같은 그 딱 꺼내면서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아, 꺼냈으면 이런 복잡한 내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마 뚱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로마 사람임을 밝혀요. 자, 첫 번째,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요라고 밝혔다면 제일 배신감을 느꼈을 사람이 누굴까요? 고난의 역사 때문에 일찍이 흩어져 살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걸음을 잘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 땅에 첫 발을 디딜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현장이 어딘가 하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복합 공간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반드시 거길 찾아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이지만은 이방 땅에 사는 내 동족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러고 나섰다면 제일 먼저 배신감을 느낄 사람이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일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위기 때는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전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일 이후에 그가 다니면서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말빨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즉 앞으로 내 동족들의 구원과 전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조그만 무슨 연관성만 있어도 뭐 어디 공항 같은 데 갈 때 관공서 출입할 때 보통 잘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요. 알긴 뭘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신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인 육신을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이것이 그 원리입니다. 제게 아주 그 부끄러운 그 기억이 하나 있는데, 보통 경찰서에서, 파출소 말고 경찰서에서 그 지역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정도에게는 경목증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저도 경목증이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 출입이라든지 경찰 보고마라든지 관내에 그 목회를 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시도록 제공하는 증입니다. 그 경목증이라 그래요. 그 경목증을 보면 경찰 마크도 있고 얼핏 보면 정말 경찰 그 신분증 같아요. 그걸 이제 이 앞주머니에다 놓고 늘 다녔죠. 그러다가 한 날은 한강 다리를 건너서 88 도로를 타려고 라이턴 하는데 그 싹 숨어 있는 데서 경찰 한 분이 안전띠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라 그러더라고요.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그래서 아이 걸렸구나 그러고는 딱 차를 대고 창문을 내리면서 전혀 고민 없이 나도 모르게 이걸 꺼내 들었어요. 그때 경례를 붙이시면서 아니 목사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안전띠 좀 매주십시오 그러고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넣고 창문을 올리고 도로로 빠져 나가는데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야, 이걸 무슨 고민이라도 했다면 덜 창피할 텐데, 한 번 주저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꺼낸 거예요. 그게 이제 최소한 3만원, 8만원까지 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자에게는. 그리고 벌금 내, 돈 나가죠. 다시는 그 패스포드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없어. 또 써먹을까봐 나도 모르게. 사람이 그래요. 어느 병원에 간호사 한 분 아는 사람이 있어도 병원 출입할 때 은혜를 입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의사 한 분 아는 분 있으면 대박이죠 뭐. 사람이라는 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헐벗느냐 줄였느냐 전혀 그 기준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갇히든 묶이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서점에 갔다가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어요. 그분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스펙으로 치자면 최고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저 몽골 땅에 가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겸손해요. 우리는 한 가지 알면 열 개를 떠드는 스타일인데 이분은 백 개를 알아도 그저 하나 알듯 모를 듯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부담이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자매도 아마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 그 안에 내용이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있다가 서점에 갔더니 더 내려놓음이 책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예? 미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거 뻔히 겪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은총이고 특혜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원리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끝까지 입 다물고 있지. 이제 상관들이 간수들을 보내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티고 앉아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뒤늦게 와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37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 인격과 인간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불법한 자들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엔 깊은 뜻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는 떠나야 되는데 후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는 것도 생명과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감추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도 생명과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죠?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서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루디아는 그 당시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정신세계상 가장 미미한 존재의 상징적 여인인, 여인에다가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생명의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데 어떤 대단한 스펙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세기와 크기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미미한 존재격인, 하찮은 존재격인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불씨를 지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늘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데, 사람이 돌아보지 않은 곳에 영적인 대박을 숨겨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이에요. 어제도 리더 간사 시간에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우수한 DNA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하찮게 보이는 형제들이 있다. 존재감 없는 형제들이 있다. 근데 그 안에 대박들이 숨겨 있다. 근데 벌써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후에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개기름 왕밥맛 이런 커플들끼리 만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보석이 드러나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늘 그래요. 겨자씨 같은 방법으로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준비되고 메시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각이 항상 무력적이고 탐욕적인 시각이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늘 대단한 것. 사회적으로 좀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 물고기 하나 들어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리로 펴는 사람들도 가끔 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가 영혼의 불길처럼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자, 앞을 볼까요? 누굴 만났다고요? 형제. 자, 이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성 단위가 상식적으로 누굴까요? 일단 루디아 들어가고, 여자요? 이방인인 루디아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점쳐주던 여자, 종, 어린아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간수 들어갈 거고, 네 번째 그 한밤중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그 처절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목도하고 받아들이던 그 죄수들 들어갈 겁니다. 이 구성원들을 보세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만나고 있죠? 형제로 만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계층 간의 집단이 형성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날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로 바랄게 없어요. 첫째는 죄인이,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디엘 무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좀 존심이 상하는 표현 같지만 재생하는 쓰레기통과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적실한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이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로 만나고 이 형제들이 로마로 향하는 불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선교를 하는데 중요한 지원자가 됩니다. 후에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빌립보서 강의를 했지만 가장 바울을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힘을 줬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가 아니라 그 위로하고라는 말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숫자가 있죠? 그 풋노트를 한번 보세요. 밑에 그 말이 무슨 말일 수도 있어요? 권면하고. 자, 앞을 볼까요? 성경에서 권면이라는 말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파란 많은 여정을 겪어내면서도 일관되게 흐트리지 않았던 삶의 기초가 뭡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번 주로 이제 오후에 미얀마 캄보디아 팀이 출발해서 한 주간 토요일까지 사역을 함으로써 겨울 선교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만은 선교가 뭡니까? 거기 보면 한 것에 이런 자막이 들어가 있어요. 11조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끼 밥을 위해 준 그 일터는 부업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업은 정말 뭐가 돼야 되냐면 선교, 전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1, 2월 겨울 선교, 7, 8월 여름 선교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 선교 끝나면 또 넉 달을 우리는 일상에서 열심히 선교 가기 위해서 밥벌이를 해야 돼요. 새끼 밥을 위한 벌이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세를 시작으로 여름이 오면 목유병 환자처럼 캐리어 가방 꺼내서 닦고 짐을 싸야 돼요. 그리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요즘 개콘에 보면 누려라는 코너에 박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가난한 집 포장마차 하던 집의 며느리였는데 부자가 돼서 이제 회장집 며느리가 졸지된 거예요. 근데 늘 하고 다니는 차림이 옛날 차림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죠. 좀 누려라. 왜 그 꼴로 하고 다니니? 그러면 이 박지선 씨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똑같은 설교를 다섯 번 하면 사람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그래요.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DNA는 선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끝! 다 일어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동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려보내 반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같이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내려놔야 삽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내려놔야 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내려놓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DNA는 선교로 헌신되는 DNA가 되게 하시고 내 일상의 밥벌이는 새끼밥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이 선교와 구원과 복음을 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 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며